그씬 보셨나요? 그 의사가 공사 현장에서 그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검은 팔끈을 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살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희망이 있다고 노란 끈을 단 거예요. 근데 심정지가 왔어요. 그러니까 막그 남자가 막그 환자를 향한 마음에 아닙니다. 살릴 수 있습니다. 이러면서 하니까 송혜교가 아니야. 지금 까만 끈을 딱 묶죠. 이 환자는 사망 선고. 너가 해. 너가 해야 해. 아닙니다. 살릴 수 있습니다. 뚜스뚜스뚜스 하는데 심정지야. 심정지 살릴 수 있겠지만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야. 네가 네 입으로 사망 선고해. 우리가 현지 시각 오후 4시 50분. 송혜교 아주 시크합니다. 네 입으로 사망 선고해. 의학 드라마에 꼭 그런 씬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닙니다. 살릴 수 있습니다. 뚜스뚜스. 너가 줘야 돼. 다른 사람을 위해서. 다른 사람 너 가서 살려야 되잖아. 아닙니다. 뚜스뚜스. 머리에 항상 이렇게 됩니다. 그놈의 CPR.